벼감 남사고 예언서 십성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십성가, 십성의 노래, 십성지리 여화의 십성으로 가는 깨달음, 이같이 어찌 뜻이 있느냐, 십처 십승 십성야, 십처 십승 십성이다. 네, 십처 십승 십처이다. 이 십처는 이제 사방 중앙 을자. 이렇게 이제 사방이 중앙에 을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방의 중앙에 세 을자가 있다는 얘기죠. 우울지간 십자, 우울로 가는 사이 난다 십자가. 이렇게 만자가 이제 이렇게 되면은 가운데 십자가 납니다. 좌을 중앙 십승, 이제 좌을로 가는 데에 이제 중앙에 십승이 납니다. 이게 좌을로 가는 데서도 여기서 십승이 나는데, 이 우울은 현재 불교에서 쓰는 그 만자고, 이 좌을은 이 라일이 가져온 무한의 심볼 도용에 이것이 좌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좌을, 우울은 현재 불교를 뜻하는 것이고, 좌을은 미륵, 현세 미륵, 라일이 가지고 온 도용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각 허휴 십자리, 사각이 비어 있고 이지러진 것이 십자의 깨달음이다. 그렇습니다. 사각이 비어 있고 이지러졌다. 이렇게 사각이 비어 있죠. 사각 네모 반태인데 여기는 비어 있습니다. 이렇게 비어 있고 이지러져 있다, 구부러져 있다 이거입니다. 이것이 십자의 깨달음이다. 그렇습니다. 만칠 가삼 십성. 차게, 이 칠자에다가 이제 칠자를 차게 하라는 것입니다. 더하는데 삼액을 더해서 하면은 십성이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다 삼액을 칠자에다 더하면은 하나, 둘, 세 개를 더하면은 이게 만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십성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지리 십처 십성, 땅의 깨달음 십처가 십성이다. 그렇습니다. 이 땅의 깨달음, 이 38 아리랑 동산 부지가 이 38선, 38도선에 위치해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휴전선이 이렇게 갈려져 있는데, 이 지역은 아리랑 동산 부지 이쪽, 여기는 이 38선에 아직 걸려 있습니다. 위치한 지역이죠. 예, 그래서 땅의 이 땅을 깨닫는 것이 바로 십성이다 그랬습니다. 이 십성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을 진리를 아는 그 성씨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이 성씨가 바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십성은 바로 이렇게 진리를 아는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천리 공공 십성, 하늘을 깨닫는 궁궁이 십승이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것은 이 우주의 무한성을 뜻하는 도형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우주, 하늘을 깨닫는 이 도형인 것입니다. 우주의 무한성을 뜻하니까요. 이것이 궁궁의 십승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모든 이 세상의 그 견줌에 승리할 수 있는 근본된 진리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모든 종교나 이원가나 철학자들이 자신들이 진리라고 외치는데 이것이 진정한 승리, 근본된 진리의 승리의 십성이라는 것입니다. 방도 군자 신지하, 찾는 길의 군자 삼가해 가는 아래 오이 십승, 오이 팔어 드는 십승은 후에 막급 통탄하 후에 니우쳐도 없는 마침의 통탄의
탄식 아래다 그랬습니다. 이 십성 이 아리랑 동산이 만들어지고 이제 이곳에 드는 사람들은 영생의 바늘에 듭니다. 그래서 이 영생의 바늘에 드는 이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제 후에 뉘우쳐도 소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미 때를 놓치면은 다시는 도통 군자의 길에 들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 때를 놓치지 마시고 이 역사에 참여하여 이르려야 합니다. 이를 밝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아리랑 동산 38에서 펼쳐지는 그 역사라는 것이 바로 38계에 따라 나옵니다. 38가 38기 38가 노래 이렇게 되는 것이죠. 38선의 노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10선 반팔 38 10의 자리는 손이고 10의 자리는 손이라 했습니다. 여긴 30 이렇게 읽지 말고 38 이렇게 읽으라는 것이죠. 손이고 되돌려도 똑같이 팔자. 이 팔자는 이 한문 팔자가 아니고 아라비아 팔자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라비아 숫자로다가 38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양호 역시 38, 양쪽이 지키는 곳 역시 38이다. 지금 남북이 지키고 있죠. 그래서 이 휴전선, 이38 휴전선을 뜻하는 것입니다. 무주 주점 38, 술 없는 주점이 38이다. 판문점, 이 상점점자, 가게점자를 쓰죠. 그래서 판문점을 뜻하는 것입니다. 판문점의 38을 갖다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판문점 38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삼잡 각팔삼팔 삼자 팔자가 각각 삼팔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38 이렇게 읽지 않고 38 이렇게 읽는다는 뜻이죠. 각각이니까. 일선 성태 38격 한 새로움을 이루기 위해 잉태할 38을 막았다. 그렇습니다. 이 아리랑동산 부지는 이 인류 구원의 역사를 펼치기 위해서 하늘에서 마련해 놓은 그런 부지입니다. 그 부지만 자세히 살펴봐도 그것이 진리의 길임을 금방 대번에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보고선도 못 알아본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지성의 의식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좌우 상망 한심사, 좌우가 서로 바람이 한심한 일이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남북 관계가 지금 서로의 바람이 한심한 일이죠. 서로가 분란을 일으키고 다툼이 지금 아주 만연해 있습니다. 이렇게 한심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양호 우인 분발하, 양호 우인 똥을 바란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서로가 똥을 바라고 있는 것이죠. 파쇄 38 역사 시, 이제 파쇄 38선의 역사 이때, 용사 상투 패용하움, 용사가 서로 다툴 때 패하는 용은 아래에서 읊을 것이다. 이38 아리랑 동산 역사를 펼칠 때 만약 이걸 이루지 못하면 인류는 멸망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거를 유념하셔서 이 아리랑 동산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도와서 이 역사에 참여해야 합니다. 생사가 갈리는 길입니다. 용일기 무삼팔. 용이 한번 일어나면 없어진다, 삼팔은. 그렇습니다. 아리랑 동산이 이제 설립이 되면은 삼팔은 자동적으로 없어지게 됩니다. 옥동취하 삼팔일. 옥등이 가을밤의 삼팔을 대낮처럼 비춘다. 그렇습니다. 아리랑 동산이 설립이 되면은
이게 동방의 등불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를 밝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 38의 역사가 바로 아리랑 동산의 역사가 모든 종교에서 오시기로 한 분이 오셔서 펼치는 인류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걸 밝게 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